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안창기 목사의 말씀 잔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에서 7절인데 구약성경으로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천천히 봉독해 드릴 때 먼저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휘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터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봉사 못하던 자들이 봉사하는 대로 돌아오고 또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시험 들었던 자들이 다 풀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죽은 것 같지가 않고 살아서 꿈틀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 또 가슴에 이렇게 와서 닿는데 아 그리고 깨달아지고 이게 역동적이어야지. 그 말이 그 말 같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과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들은 말씀과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온 집에 충성된 자, 제목을 온 집에, 밖에서도 충성하고 안에서도 충성하고 온 집에 하나님 전에서도 충성하고 하나님 밖에서도 믿는 사람같이 충성하는 것, 이런 온 집에 충성된 자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냐, 여기 성경에는 모세가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가 제일 첫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한 자며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 또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말씀에 순종하는 자, 더 나아가서는 온유한 자, 또 마지막에는 모세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먼저 무엇을 할 때
딱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아 아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같다 그러면 얼른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돌아왔다 그런 말.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민수기 12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7절까지만 본문으로 잡고 이제 그 뒤에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기록했었는데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였다. 5절에는 하나님의 온 집에 차완으로 충성해 사완. 예? 이 사완이란 말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좀 들었죠. 야, 그 니네 누나는 어디 다니냐 그러면 아 어느 국민학교의 사완이야. 사완이다. 어느 회사의 사완이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을 별로 안 하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온 집의 사완으로 충성하였다. 누가? 모세가. 이게 분명히 히브리서 3장 5절은 신약 성경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 3장 5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온 집의 사완으로 충성하였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란 말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구사전을 내가 충성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충성이라는 말 그것만 찾아봐도 밤새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더라고요. 집에서도 충성, 밖에서도 충성, 온 집에 충성된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충성은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냥 충성하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한다는 말은 의미가 심장하죠. 왜 의미가 심장하겠어요? 그렇게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충성해라 그런 말이에요.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던 사람이었다. 모세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특별히 특출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특별했다. 신앙생활의 온유함은 승리자의 자세입니다. 비결입니다. 온유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 물친다 그랬어요. 근데 온유한 자, 제가 온유화라는 것을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가 온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다섯 가지 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온유가 들어간 거, 사람의 온유, 뭐 무슨 이런 건데 성경적인 거죠. 그런데 그 책 다섯 권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서 이 책을 다 읽고 써머리해서 가져와라 이거예요. 온유에 대해서. 근데 다섯 권이니까 한 달 동안 해도 그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결국은 요는 오늘 민수기 7장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이랬잖아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특출했다. 그게 답이에요. 결론은. 응?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써머리해서 내갔는데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모세 무슨 야곱 이런 사람들 전부 열거해서 갔다가 리포트를 내니까 A4 용지 5장 앞뒤로 그렇게 해서 갖다 내니까 그 교수가 이제 그 다 답안지를 우리가 리포트 낸 걸 보고 나서 하는 결론이 목사는 목회자는 온유해야 된다. 그걸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했다 그래. 근데 그것이 목회하면서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아. 예? 이거예요. 이 말이 답이 이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특별했다 그럼.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 온유함이 모세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의 온유함은 승리자의 비결이요. 또 그렇게 온유함으로써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예수님의 겸손이 온유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땐 그래 막 환란이나 핍박이 막 나한테 오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목사님은 어떻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요즘에 미국 가서 대하면서 한국에서는 대할 수도 없었는데 나한테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근데 미국 가서 목회를 다 그만두고 이제 평민으로 평범하게 평민으로 돌아간 것 같으니까 나한테 뭐 모세 뭐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손가락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막 그럴 때는 내가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너를 보는 거다 그러더니 그게 너다 이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너야. 너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거래요. 아 깨달았어요. 네? 왜 깨달았느냐. 네가 온유하지 않고 네가 겸손하지 않고 네가 거만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나를 보는구나 영적으로. 그래서 깨닫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간절히 막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풀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저번에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그런 거 좀 미안했었다. 그래서 뭘 미안해서 어떻게 건지 알았더니 내가 밥이라도 한 끼 식사 대접 보고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 근데 아하 아는구나.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보고 기도하라. 그렇게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아요? 아, 산상보훈에 너희 그 핍박을 받는 너희 선지자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들이 복받을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뭐 여덟 가지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복 뒤에는 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복 받아라 은혜 받아라 이것만 할 때 아시나? 심판의 날이 옵니다. 회개하세요. 경각심을 주는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뭐 부흥사들은 그러잖아요. 그냥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부자 되라 막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1,000명 이상 되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제 거진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그럴 때 그런 설교만 했대요. 회개해야 되고 화가 올지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속히 오신다고 그랬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자꾸 마라나타를 자꾸 했더니 교인이 50명으로 확 줄었대.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 이거다. 50명이 됐지만 목회는 이거다. 그리고 늦게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간증을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듣고서 맞다.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있지만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자가 은혜 받는 자예요. 회개하는 자가 은혜 받는 자예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성찰해 보고 아 다시 믿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 속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신명기 28장 보니까 1절부터 막 계속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모든 복받고 들어봤는데 신명기 28장 2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들에겐 여러 가지 복이 임하리라. 그건 2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3절, 4절 보면 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뭐 여러 가지 복인데 그 모든 것이 총알적으로 볼 때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14절부터 15절 거기서부터는 끝에 절까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절수가. 근데 그건 다 화 받을 거예요. 복 받을 순종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된다. 불순종하면 이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두절미하고 그냥 막 넘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자세하게 읽어보고 깨달아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말씀에 의지, 말씀만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어떤 우리 필라델피아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홍해 바다는 붉은 바다인데 엘리야가 겉옷을 가서 막 물을 치니까 물. 홍해 바다도 물이고 엘리야가 가는 것도 물입니다. 물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고 물가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축복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이는 뭐예요? 물가가 푸른 초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좀 영적으로 들었지만 우선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니까 성경적인 것만 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신앙의 기본이고 야곱이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나 선지자들 모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순종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다 놓고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럽니다. 그게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모세가 그래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수 여자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신령한 사람이 택할 여자가 아니거든요. 구수 여자를 그랬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냥 다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비방하거나 손가락 찍으면 너희들이 화당할 거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네? 막 문둥병이 걸리니까 그때서야 아론이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이 미리암이 뭐 이게 문둥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 미리암이 나를 비방하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고쳐주옵소서. 내가 고친 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7일 동안 밖에 성문 밖에다 갖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버리라고 그럴 때 죽으라고 버린 게 아니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버린 거예요. 성문 밖에. 그런데 7일이 지나고 나니까 모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미리암이 새로 태어난 아기같이 이 오늘 성경 민수기 12장 이제 쭉 뒤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어린아이 살같이 아주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문둥병 걸렸던 미리암이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이때 12절에 그로 살이 반이나 찢어지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같이 되게 하옵소서. 모태에서 나온다는 게 고쳐달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고쳐주시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게 참 주의 종들에게 이 능력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불쌍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고쳐주세요. 내가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대언자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미리암 문둥병 고친 거 걸린 거 고쳐주소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된 자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7일 동안 진 이 성문 안에 아니라 진 밖에 갖다 놓고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않았더라 그냥 놔둔 거죠 가만 성경을 보면 아주 애매한 게 많아요 7일 동안 뭐 먹였습니까 뭐 물을 줬습니까 뭐 그런 게 없어 하나님 이 구약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뭐 그동안에 뭘 먹었다든지 뭐 아보가도를 먹었다든지 무슨 뭐 토마토를 먹였다 그런 게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거기서 나타났어요 보세요 그 후에 마지막 절인데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친지라 이제 다 고쳐서 미리암도 성 안으로 들어오고 회복이 되었죠 성경으로 돌아가는 회복운동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운동 또 성령으로 돌아가는 회복운동 이 회복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불로 부르사 불로 훅 부르사 전 끝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냐고 그래 불러 아,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불로 역사하는 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불러 그러면 그거 쟤 그러고 있냐고 그래. No. 체험도 못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해. 그리고 고지식해. 성경대로만 믿고 성경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거기에 도레미탕에. 모세는 하나님 제일주의.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제일주의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믿음, 소망. 응? 사랑. 그 중에 뭐예요? 제일.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하나님 제일주의야. 무엇하든지 하나님 먼저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고 예? 구름이요. 구름은 안 좋은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하는데 구름기둥이 없어지고 불기둥이 내려와야 돼요.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7일 동안 진 밖에 버려두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우선제일주의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고쳐줘요? 아이 그 뭐 의사들도 뭐 손 놓고 뭐 약 먹어도 안 되는데 그거를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은사, 그게 신의 은사인데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에이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이것을 받을 때는 해야 돼. 안 하면 죄야. 그래서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람도 눈치 볼 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간증 한번 드릴까요? 간질병 걸린 사람이 말이에요. 교회 들어왔어. 만약에 그런데 자기 기도방에서 문을 열어보니까 간질병 환자야. 그런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그런데 이 어떤 전도사님이 목회하기 전에 목회할 때 개척할 때 이렇게 보니까 겁이 나는 거야. 간질병이 들어왔다고. 그래갖고 도망가는 거야. 기도방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저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저기 간질병 환자는 나는 이 교회에 와서 고친다는 믿음이 있었고, 근데
거기서 전도사는 도망갔는데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가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에게 그 은사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은사를 주셨어. 그래갖고 막 그런 간질병 그런 걸 고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성경의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병도 고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것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등 뒤에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항상 내 등에서 지키시고 밀어주신다. 그걸 믿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선 제일 중요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원상대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짓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충성입니다. 오늘 모세가 충성한 것을 온 집에 충성된 자라고 오늘 민수기 12장 7절에 말하는 건데 그게 결론이에요.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충성하세요. 좋은 일은 충성하고 나쁜 일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무슨 일이든지 올 다 그냥 충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잠언 30장 32절에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치 하였을 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돌보건을 손으로 입을 막으라. 처녀들이 왜 손 막는지 아세요? 네?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막. 근데 요즘에도 나이 먹은데도 할머니들도 그런 생각이 돼가지고 80이 넘은데도 그걸 하나님한테 막 칭찬해줬더니 이래요. 뭐 목사님 그게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야. 응? 좀 창피하다 그런 말이지. 손을 입으로 막는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시나무에 포도를 엉겅퀴에 열매를 예?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나는 목회 여태까지 하면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거든요. 근데 무화과 꽃이 없어. 예? 이스라엘 민족이 꽃 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속에서 핍니다. 근데 속에서 핀다는 얘기는 속을 뒤집어 보면 다 썩는 거예요. 썩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상징이 무화과나무 아니에요? 1900몇 년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근데 그 독립할 때부터 이제 무화과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주 신비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항상 무화과나무는 무성한 잎만 있는 게 아니라 무화과 꽃은 없지만 열매는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열매. 그런데 사람들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려고 그러고 엉겅퀴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지. 신대로 거두는 원리가 성경의 원리죠.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 그 뭐 잘 하진 못하지만 영어로 할게요. Give and take. 응? 몸 드리고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성도한테 막 충성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 주의 종 비방하면 안 돼요. 나는 목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이 혹시 잘못해도 비방하면은 문둥병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둥병은 뭔지 알아요? 암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설교를 웃으면서 하면은 안 돼. 막 그냥 무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너무 무섭게 해봐요. 그럼 목사님 그게 설교예요? 사람 때려 죽이는 거지 막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듬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가 설교하고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잡음이 없어. 우리 목사님한테는 내가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요. 우러나와야 돼. 우러나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충성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버린 광야의 진을 친지라. 할렐루야. 오늘은 온 집에 충성된 자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충성된 모세처럼 우리도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충성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온 집에 충성된 자가 모세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에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요, 모세는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온유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다가 모세와 같은 충성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을 세계 만방 곳곳에서 어느 곳에서 듣든지 간에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충성하게 주시옵소서. 인터넷 복음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